홍수가 나면 미리 알아두었던 피신 가능한 길을 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대피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예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아니, 사실상 그것은 전혀 다르다.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날것 같다. 회계 경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것들을 급히 챙겨 방수 가방에 넣는다. 자신만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네. 가족들과 연락해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혹은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건강 진단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챙긴 짐을 모두 짊어지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회사가 어떠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233번 지원자님, 233번 지원자님, 혹시 질문 이해 못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 네, 그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물이 속수무책으로 들이닥쳤다. 물에 흠뻑 젖은 채 그 불어난 물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 그게 현실이었다. 내가 예상하는 나의 삶에는 항상 나를 위한 시간이 존재했다.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할 시간. 하지만 현실에서는 밀린 일거리와 밀쳐둔 관계의 문제들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한 내 모습이 보인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흔하디흔한 풍경이었다. 나를 위한 시간 같은 건 사치였다. 시간에 쫓길 때는 대피할 곳도 없었다. 구조해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순식간에 떠밀려갔다. 나를 붙들어줄 아무런 장치가 없으면 나는 늘 그랬다.